블박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심장이 멎을 뻔했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. 뭘까요? 가보겠습니다. 저 앞쪽을 잘 보세요. 앞쪽. 오른쪽에서 뭐가 나와요? 오른쪽에 차가 튀어나오고! 우와! 우와, 뭐야? 우와! 허! 우와! 우와! 어, 뭐야? 허! 다시, 베라크루즈 보세요. 앞에, 베라크루즈. 우와! 우와, 베라크루즈. 제 앞에 차가 내리막을 빠르게 달려던 소나타와 부딪힐 뻔했는데 완벽히 피한 베라크루즈는 호련히 갈 길을 가셨습니다. 저와 동승자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. 아, 이건 운이죠. 예. 부딪혔으면 몇 대 몇일까요? 저러다 부딪힐 수도 있어요. 네, 비슷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. 블박차 정상적으로 갑니다. 아까랑은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. 이곳 제한속도 40. 블박차 빠르지 않습니다. 우회전한 차들은 쭉 밀려있고 나는 직진할 거예요. 네, 저 직진 쭉 가는 거예요. 여기에서 아, 나는 다른 차들은 우회전할 거고 요 차들은 이렇게 우회전할 거고 나는 저기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1차로 가는 거예요. 1차로 쭉 갑니다. 녹색 신호예요. 녹색 신호에 쭉 가고 있는데 어디서 여기서 야, 이 차가 좌회전하러 나오는 건지 우회전하러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 사고 내 신호에 따라 가는데 저 차가 저렇게 여기서 안 보이는 거지. 갑자기 이때 하나 블박차 보험사는 100대 빵을 주장하고요. 상대는 90대 10을 주장합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100대 빵이다 90대 10이다. 투표 시작. 우회전하더라도 네, 2차로 들어와서 꺾어서 저 뒤를 보고 들어와야 되죠. 좌회전할 때는 신호가 빨간불일 때 와야 되는 거죠. 여러분들의 100%는 100대 빵입니다. 조금 전에 보신 순간적으로 피했던 베라크루즈 사고 났으면 100대 빵이 옳겠습니다. 저 차가요. 요 차가 지금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명확치는 않습니다. 여기서 우회전하려고 그러면 열리 먼저 들어와서 뒤를 보고 차가 없을 때 들어와야 되죠. 한 칸 한 칸.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빨간불에 양쪽 차들이 멈췄을 때 그때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. 보험사는 이 차는 신호등이 없잖아. 신호등이 없으면 이 차 신호등 있는데 여기 있네. 신호등 빨간불이 있네요. 아, 우회전하려고 들어온 모양이네. 그래도 우회전도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. 예. 좌회전 아니고 우회전이네. 요 신호등 있어요. 100대 빵이 옳겠다는 의견이 100%였습니다.